현대 오일뱅크와 현대 로보틱스의 2017년 4분기 연결 잠정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은 잠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현대 오일뱅크 및 현대 로보틱스의 2017년 4분기 연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콜은 현대 오일뱅크와 현대 로보틱스 측의 4분기 연결 경영 실적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 오일뱅크 측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오일뱅크 권기형 전무입니다. 먼저 2017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매출은 4조 6,94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 현대오일뱅크 제2공장 정기 보수가 종료되고 공장이 재가동하며 생산량이 3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4분기 대비해서는 23% 증가했는데 이유는 원유 가격이 23%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015억 원, 영업이익률은 8.6%를 실현했습니다. 3분기는 정기 보수로 가동량이 감소했지만 4분기부터 정상 가동량을 보여 판매량이 증가하고 유가 상승이 정제 마진 개선을 이끌어 전분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원유 정제 설비와 고도화 공정 증설, 제품 크랙 상승에 의한 정제 마진 개선으로 2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현대 오일뱅크의 매출은 4조 1,422억 원, 영업이익은 3,036억 원, 영업이익률은 7.3%입니다. 현대케미칼의 매출은 9,539억 원, 영업이익은 702억 원, 영업이익률은 7.4%입니다. 자회사인 현대쉘베이스 오일의 매출은 1,711억 원, 영업이익은 210억 원, 영업이익률은 12.3%입니다. 다음은 회사별 주요 지표 및 실적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2017년 4분기 유가는 OPEC의 감산 연장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9달러가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크랙은
비수기 진입과 정유사들이 가을에 전기 보수를 완료하고 공급이 증가하며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등유와 경유 크랙은 전기 보수 이후 공급이 증가하며 하락했지만 한파로 인한 수요 증가로 하락폭은 제한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 유가는 한파로 인한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봄철 전기 보수 시즌이 도래하며 상승세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등경유 크랙은 동절기 한파가 이어짐에 따라 강세가 전망됩니다.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3,03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비해서는 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기에 전기 보수를 마치고 4분기에 정상 가동하며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대케미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자일렌 스프레드는 3분기 톤당 182달러에서 4분기 116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PTA 마진 개선에 따라 혼합자일렌 스프레드 역시 개선될 전망입니다. 벤젠 스프레드는 4분기 중국의 벤젠 수요 감소에 따라 하락했습니다만 올해 1분기 중국의 신규 스트랜 모노머 공장 가동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70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혼합자일렌과 납사, 벤젠과 납사의 스프레드는 감소했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 마진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현대 쉘 베이스 오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활기유는 비수기에 접어들어 가격이 하락하고 원료인 게스오일 가격이 상승하며 스프레드가 하락했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중국, 인도, 중동 등 역내 시장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스프레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비수기 영향으로 윤활기유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판매량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1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현대 오일뱅크의 수천분해 공정 보수로 인해 윤활기유 공정 가동량이 낮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결 기준 재무 비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7년 4분기 말 부채 비율은 119%로 전년 말 대비 3% 상승했습니다. 이는 원유 가격이 전년 평균 대비 29% 상승하며 운전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분기 말 순차익금은 현대 OCI 신설에 따라 증가했으나 이익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 대비 순차익금 비율은 55.8%로 전년 말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성과 하이라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분기에 현대 오일뱅크의 제2원유 정제설비와 고도화 촉매 분해 공정 용량을 증대하여 경질유 생산이 증가하고 이윤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현대 OCI 카본블랙 공장의 기계적 준공이 완료되었고 금년 2월 상업 가동을 통해 연 10만 톤의 카본블랙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금년 3분기 전기 보수 때에는 제1원유 정제설비와 고도화 공정인 열분해 공정 및 수천분해 공정의 용량 증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천분해 공정 증설과 함께 윤활기유 공정도 용량을 확대하여 윤활기유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고도화 공정 전처리 공정으로 잔사유의 아스팔트 성분을 제거하여 정제 효율성을 높이는 아스팔트 분해 공정이 금년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년
고도화 설비 증설과 아스팔트 분해 공정을 신설하여 고도화율이 작년 38.2%에서 금년 말 40.6%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신증설 이후 원유 처리 규모와 효율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년 카본블랙 공정을 상업 가동하고 윤활기유 공정을 증설하여 비정유 부분이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로보틱스의 연결 경영 실적을 현대로보틱스 경영지원본부장 김관중 상무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대로보틱스 김관중 상무입니다. 2017년 4분기 현대로보틱스 연결 경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결 대상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연결 대상 회사는 지난 3분기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및 그 자회사로 총 18개사였으며 4분기에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각각 3개, 2개의 해외법인 등 5개사가 추가되어 총 23개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실질 지배력 기준 조건 미충족으로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어 지분법 평가 대상입니다. 그럼 2017년 4분기 연결 경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분기 연결 매출은 5조 6,76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조 7,685억 원, 45.3% 증가했으며 전기 대비 매출은 1조 2,603억 원, 28.5%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 사유는 전기 보수 종료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유가 상승으로 정유 부분 매출이 증가하였고 연결 대상 법인 및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및 현대 건설기계는 지난해 8월 취득에 따라 연결 대상 법인으로 편입되어 3분기에는 8월, 9월 2개월간의 매출이 반영된 바 있으나 4분기에는 3개월간의 매출이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230억 원, 영업이익률 2.2%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961억 원, 61.5% 감소하였으며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4,292억 원, 77.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황호조로 정유 부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난 3분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었던 현대중공업 주식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단계적 취득함에 따라 염가 매수 차익 1,90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06억 원의 지분법 평가 이익이 매출 및 영업이익에 반영된 바 있으나 4분기에는 현대중공업 주식 공정가치에 대한 자산 재평가 실시 및 현대중공업 4분기 순손실 발생에 따라 총 2,176억 원의 지분법 평가 손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입니다. 2017년 4분기 현대로보틱스 매출 772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 영업이익률 5.8%를 기록하였습니다. 정유 부문은 매출 4조 6,946억 원, 영업이익 4,015억 원, 영업이익률 8.6%를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매출 4,893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 영업이익률 0.3%를 기록하였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매출 5,903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 영업이익률 2.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부문별 매출 및 영업이익 성과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로보틱스입니다. 4분기 매출은 77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 전기 대비 76.1% 감소하였습니다. 전기 대비 현대오일뱅크 배당금 수익 2,680억 원에 따른 매출 감소폭이 컸으나 기아차 협력사 해외 공장 투자로 산업용 로봇 매출 증가 및
국내 및 중국 LCD 메이커 설비 투자로 LCD용 매출은 증가하는 등 로봇 사업 매출은 증가하였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4%, 전기 대비 98.3% 감소하였습니다. 전기 배당금 수익으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일시적 급여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유 부문 매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현대오일뱅크 연결 매출은 4조 6,9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40.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분기에 실시했던 전기 보수 종료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유가 상승에 기인합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기 보수 종료 이후 판매량 증가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으로 4,01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7%, 전기 대비 46.2%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현대 일렉트릭과 현대 건설기계 매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분기 연결 대상 법인에 포함된 현대 일렉트릭과 현대 건설기계는 2017년 8월 취득에 따라 전분기는 2개월의 실적이 반영된 연결 실적인데 반해 4분기에는 3개월의 실적이 반영되었습니다. 4분기 현대 일렉트릭은 연결 매출 4,893억 원, 연결 영업이익 1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환율 하락 및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4분기 현대건설기계는 연결 매출 5,903억 원, 연결 영업이익 15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환율 하락 및 임단협 비용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별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5.5% 증가한 619억 원입니다. 부품 판매 및 발전 엔진 등 유상 서비스 부분은 고객사 재정 사정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연말에 보증 종결을 진행하는 선사 특성으로 무상 보증 대행 서비스 부분 매출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6% 감소한 74억 원입니다. 고객사 재정 사정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수익성이 높은 유상 서비스 매출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수익인 무상 보증 대행 서비스 부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 기준 현대 로보틱스의 단기 손익 및 영업외 손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외 손익은 총 397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자 비용 마이너스 390억 원, 외환 손익 444억 원, 지분법 평가 손익 28억 원 등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2,22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현대오일뱅크 IPO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결 법인세 비용 1,951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107%로 개시 기준 140.3% 대비 33.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말 차입금 비율은 51.9%로 개시 기준 81.6% 대비 29.7%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2조 330억 원의 자본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는 4분기 말 기아자동차 인도 신공장 프로젝트를 턴키 베이스로 수주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과 함께 주변 설비를 포함한 로봇 시스템을 수주하였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시스템 사업 역량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기아차 협력사에 소요될
300여 대의 로봇 수주에도 집중하여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4분기에 OLED용 진공 로봇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개발 완료된 로봇은 리니어 암 타입으로 2018년 내에 스카라 링크 타입 모델을 추가로 개발하여 OLED 공정 전용 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진공 로봇 라인업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의 OLED 전환에 대비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는 부품 및 기자재 공급 채널 일원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로 매출을 증대하겠습니다. 패키지 단위의 부품 공급, 해외 영업과 물류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솔루션 도입으로 효율적인 재고를 관리하여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부품, 엔진, 선단, 시스템 간 상호 연결에 기반한 효율적 선박 운항 정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 기반 개방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현대 로보틱스와 주요 종속회사의 요약 재무제표는 어펜딕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Q&A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한영수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한영수입니다. 그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대 로보틱스 본사 기준으로 혹시 연말 순차입금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현대 미포조선으로부터 이제 신주 인수권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미포가 가진 지분을 사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숫자 컨펌 차원에서 마지막 최종 지분율하고 보유 주식이 얼마까지 가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만 봤을 때 이 회사에 저희가 구조를 잘 몰라서 자본금하고 혹시 2017년 순이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 로보틱스 김관중 상무입니다.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3번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서비스 소속 직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보틱스 연말 기준으로 순차입금은 차입금이 2.2조에 현금이 한 2천억 원, 약 2조 원의 순차입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 그 미포조선에 대한 지분은 현재 그 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분율은 27.8%입니다. 오늘 공시에 따르면 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신주인수권 4.8%에 대해서 그 27일 종가, 아니 5일간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지분율이 한 28% 정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제 유상증자에 저희가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120% 참여할 계획인데 실권이 얼마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분율이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요. 30% 미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이동훈 이사입니다. 질문하신 게 저희 2017년 말 기준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순이익 맞습니까? 2017년만 기준 순이익은 저희가 600억 원이고요. 저희가 자본금은 600억 원입니다. 자본금이 얼마라고 한 번만 더 숫자를.
자본 금이 아니라 혹시 자본 총계를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본 총계는 2,200억 정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장입니다. 예.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양지환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로보틱스 별도 쪽에서요. 일단 전기 대비 많이 매출이 감소한 거는 배당금 때문인 거는 알겠는데 그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이제 배당금 빠진 부분이랑 또 한 가지로 이제 임금 협상 관련 일시적 급여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성과급 일회성 요인인지 아니면은 임금 인상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알고 싶고요.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면 올해 연간으로 인건비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대 오일뱅크 IPO 관련 처분 가능성 고려로 인한 연결법인세 증가 1950억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오일뱅크 IPO 보증 매출 몇 퍼센트를 가정하시고 처분이 어느 정도 약 한 2,50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법인세율 24.5% 정도 감안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글로벌 서비스 쪽에서 4분기에 일단 일시적으로 OP마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무상 매출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4분기 매출의 619억은 무상 매출액하고 유상 매출하고 나눠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전부 유상 매출만 얘기하는 건지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대 로보틱스 김관중입니다.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대 로보틱스 별도 재무제표상에 3분기 대비 4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일정 부분 감소한 부분은 맞습니다. 로보틱스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보면 60억에서 7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45억 원입니다. 거기에는 일회성 비용인 임단협 회사 제시분 기준으로 반영한 금액이 15억 원입니다. 이 비용은 일회성 비용으로 향후는 발생하지 않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일뱅크 주식 IPO에 따른 법인세 비용 1,900여억 원을 반영한 부분은 비율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최소한 그 로보틱스가 현대 오일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범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이동훈 이사입니다. 말씀하신 세 번째 매출 구성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4분기에 그 말씀드린 619억 중에서 무상에 대한 관한 매출은 186억이고요. 나머지 433억이 유상 매출입니다. 그래서 3분기 대비 무상이 91억에서 186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주로 이제 보증 종결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사가 연말에 보증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무상의 보증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상의 그 매출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인 주로 이제 공기업인데 여기서 육상 발전 프로젝트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재정 건전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쿠바, 방글라데시, 루마니아, 그러니까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지금 매출이 수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수주가 수년이 됐고 올해 상반기에 그 수주를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저희가 매출이 소폭 유상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질문 대기 중인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요청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양지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경영실적 요약에서 우리가 4분기에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관계기업 투자주식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손실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분법 평가 손실이 영업단에서 반영하는 게 맞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연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단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로보틱스 경영지원실의 김우종 차장입니다. 말씀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는 그 지분법 손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에서 그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영업이익단에서도 손실로 반영되는 것이 맞고요. 그 관련된 뭐 원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차감이 되면 영업이익에서도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중공업 그 4분기 손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보틱스 김관중 상무입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2017년 4분기 연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